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MBTI 인사이드 4화 리뷰입니다. 4화에서는 3화 마지막에 공개되지 않고 끝나면서 기대를 모았던 라운지 공간으로 모이라는 미션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T와 F를 나눈 3일차의 미션은 바로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실제로 MBTI에 대한 여러 파생 콘텐츠 중 T와 F의 고민 상담 방법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보통 큰 맥락은 이제 F는 공감을 하고 T는 해결책을 찾는다. F는 상황에 대한 이입을 하고 T는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요. F와 T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F는 필링을 뜻하며 감정형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관계성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T는 thinking을 뜻하며 사고형입니다. 업무를 중시하고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F는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즉 주로 성질을 따지는 정성적인 판단을 선호합니다. T는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며 정량적인 판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F는 상황을 고려하고 포괄적으로 수용하며 T는 논리를 고려하고 분석적으로 수용합니다. F가 주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때 T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합니다. F유형은 영향과 도덕성에 집중하고 T유형은 원리와 원칙에 집중합니다. 이런 특성을 미루어 볼 때 F유형은 T유형보다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고요. T유형은 F유형보다 현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F유형 사람들은 우호적인 협조와 공감에 능하고 T유형 사람들은 논평과 논리적 사고에 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화가 미션 파서블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을 때 채팅창이 다소 살벌했던 게 기억납니다. F유형 출연진이 울 때 그만 좀 울어라 라던가 그런 나를 세우는 채팅이 많았습니다. 마치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채팅을 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또 T유형이 감정을 차치한 상태에서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생각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 T 말하는 거 진짜 힘들다, 사이코패스냐 등의 채팅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치 논리적 사고의 순기능 없이 살아온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나를 세운 경우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남한테. 그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치부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나 큰 잣대를 들이밀면서 돌을 던지는 행위가 맞아요. 한편으론 무서웠어. 맞아요. 제가 사실 이 F랑 T 리뷰가 조금 늦어진 이유 중에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나 그 FT 부분에서 좀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많이 왔지, 분위기가 그치?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치. 그거를 잘 제가 할 수 있는 한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바른 그치. 뭔가 가치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보면서 나도 네. 아니, 너무 싸우는 거야. 그렇죠. 물론 제가 말한 것은 일부의 경우이고 대다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T와 F가 이분법으로 딱 잘라 나뉘는 것도 또 둘 중 하나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잖아요. 실시간 채팅이 지금은 비공개된 상태라 썸네일은 일부 댓글을 발췌해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초 공개 채팅창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존중과 균형을 지향하기보다는 한쪽 모습만이 옳다고 규정하고 그것과 다른 의견은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이분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무슨 제가 현인이라도 되는 양 까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돌아봤는데 이성에만 몰두해서 타인의 감정을 무시한 경험도 있고 감정이 앞서 이성을 놓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경험 역시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원하는 건 해악을 도려내는 일이에요. 제 나름의 표현 방식을 통해 해악 도려내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실수를 피하기 어려운 인간이잖아요. 여느 때처럼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해악을 도려내려는 목적인데요. 분명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주제임에도 이분법, 양극화를 거쳐 둘 중 하나만을 신봉하며 나머지는 틀린 것 취급하는 것을 해악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러 사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MBTI 콘텐츠가 확산하며 특히 생각 없이 만든 것들이요. 이 F유형과 T유형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해악을 요약하자면 T유형은 공감 능력이 없고 F유형은 지성이 없다 라고 단정짓는 모습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단정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MBTI 검사 결과가 T로 나온 저이지만 이 안타까운 감정은 F로 구분될 수 있는 반응이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갈라치며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이 각자의 감정을 느낄 겁니다. 저 역시 여러 감정이 들지만 그중 안타까움이 제일 커요. 그런데 안타까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동력 삼아서 전략을 세우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해악을 도려낼 칼을 만들고 사안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도려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T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필요하죠. 이렇게 단순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도 F유형과 T유형의 속성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독? 네, 여러분 혹시 채널에서 김수환 심리학 박사님과의 MBTI 인터뷰 영상을 보셨나요? MBTI는 선호를 기준으로 측정한 검사 결과일 뿐 어떤 행동의 동기 혹은 원인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MBTI를 척도로 살핀 통계가 특정한 경향을 띠거나 비슷한 유형과 동질감을 느끼는 등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 MBTI 자체를 행위의 원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을 이야기할 때 종종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하곤 하잖아요. MBTI 결과는 선호도,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과 구분하고 둘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밥 먹듯이 지각하는 사람이 나는 P라서 그런 거니까 너희가 이해해 라고 한다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P 유형 분들을 함께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것과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당장 여러분 주변을 봐도 시간 약속을 철저히 못 지키는 J유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지키는 P유형도 있을 수 있죠.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좋아하게 되는 경향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J보다 규칙적으로 사는 P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T와 F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살핀 두 유형의 특성은 각자의 선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 뿐 이 특성에 능하냐, 뭐 관련 수행을 잘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면서 나는 T라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건 MBTI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개념과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T로서 개발할 수 있는 장점, 즉 능력과 거리가 멀죠. 또한 당장 책임을 맡아 해결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논리는 고사하고 감정적인 호소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본인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F라서 그래 왜 공감을 안 해줘? 라고 말하는 건 F의 특성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 부족입니다. 결론은요, 분명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는 감정도 느끼고 논리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면서 T 혹은 F의 본인을 맞춰 스스로 존재감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악성 댓글을 적는 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논리 역시 빈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들은 MBTI를 근거로 행동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MBTI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TF 예시를 들었지만 특정 정체성에 매몰되어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규정하는 건 함께 살아가는 동안 경계해야 하는 일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움과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일부 편가르기와 맹목적 혐오 등의 해악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잘난 것처럼 떠들었지만요, 저부터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좀 더 건강한 미디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출연진 인터뷰를 잔뜩 포함한 4화 리뷰 하편으로 찾아뵐게요. 오래 걸린 만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